안녕하세요. 율럽TV입니다. 지난 10일의 충격의 엔딩 때문인지 아직도 정신이 좀 얼떨떨한데요. 12회 역시 그 이상의 충격적인 전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12회 예고편 영상 분석 빠르게 시작합니다. 먼저 주단태가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. 지난 감금 영상을 보면서 주단태가 정말 일본 정신병원으로 간 건지 아니면 심수령과 로건에 의해 한국에 있는 별도의 공간에 갇혀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었는데요. 이번 예고편을 보니 주단태는 정말 일본의 정신병원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뒤에 한국어 간판을 봤을 때 이곳은 한국이고 주단태는 일본에서 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. 바로 다음 장면은 순서가 살짝 바뀐 것 같죠? 빨간 명찰띠를 봤을 때 이곳은 일본의 그 정신병원이고 결국 주단태는 문을 열고 주사를 놓으러 온 근무자를 처리한 뒤 탈출한 것으로 보이네요. 다음으로 천서진이 청아의료원에서 나오고 있고 천서진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사채업자와 지나쳐가는 장면이 나오죠. 이 장면만으로 봤을 땐 천서진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고 숨이 붙어있는 채로 병원에 와있는 걸로 보입니다. 일단 구독자 여러분들 의견을 보면 천서진의 사망 쪽에 조금 더 기울어져 계신데요. 저 역시 천서진이 여기서 사망을 해야 뭔가 깔끔한 엔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물론 심수련이 이야기했던 천서진은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다. 그렇게 되면 그 빛이 그대로 하은별에게 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볼 땐 천서진이 죽는 엔딩이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. 곧 죽을 사람 앞에서 굳이 이런 대화를 보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인데요. 그러나 바로 직전에 로건리가 했던 말이 있죠. 로건리는 주단태가 실종 상태로 있는 한 천서진은 평생 500억을 갚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. 그 말은 주단태가 다시 나타나면 천서진은 그 500억 변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말이죠. 그리고 주단태는 예고편에서 보신 대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천서진이 죽더라도 그 빛은 하은별에게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펜트하우스가 시즌4로 가지 않는 이상 다음주 12회에선 천서진의 숨이 끊어지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 주단태가 어떤 패거리와 싸움이 붙은 장면인데요. 아마도 주단태에게 500억을 빌려줬던 그 사채업자 일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이들과 한바탕 한 주단태는 무언가를 태우면서 소주병으로 뭔가를 내리치려는 모습이 나오죠. 옆에 있는 도끼만 봐도 좀 살벌한데요. 이때 주단태 얼굴을 보시면 볼에 상처가 나있는 것으로 보이죠. 아마도 사채업자들과의 싸움에서 부상을 당해 조커가 된 주단태로 보여집니다. 오랜만에 등장한 조비서는 주단태 지시로 폭탄을 준비합니다. 조비서는 너무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요. 괜히 이 말했다가 주단태에게 한 대 맞는 조비서의 모습이 벌써 상상되네요. 주단태는 이 폭탄을 어떻게 사용하려 할까요? 다음주는 심수령과 로건의 약혼식이 있습니다. 희생자 이야기가 나온 걸 볼 때 이 폭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약혼식 때 쓰여질 듯한데요. 일단 주단태는 펜트하우스에서 음악을 들으며 종종 휴식을 취하던 장소에 있습니다. 주단태는 오른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요. 아까 폭탄 옆에 있던 그 폭탄 스위치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. 심수련은 얼굴에 상처가 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주단태에게 잡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심수련을 비추는 노란빛과 뒤에 쇼파를 봤을 때 아마도 주단태가 있는 이곳 펜트하우스 바로 옆에 폭탄이 칭칭 감긴 채로 잡혀있는 심수련이 아닐까 생각되네요. 또한 로건이 헤라펠리스 보안실로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. 주단태가 심수련 보고 싶으니까 빨리 와 라고 한 말이 아마도 헤라펠리스 내 방송을 통해서 나왔고 로건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방송이 가능한 보안실로 뛰어온 듯하네요. 이전 리뷰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단태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죠. 자신이 공들여 만든 헤라펠리스는 무너지고 자신도 헤라상 옆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말인데요. 주단태가 계획한 이 폭탄 테러로 인해 헤라펠리스는 무너지고 또 자신은 펜트하우스 꼭대기에서 추락하는 우리가 예상한 결말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그럼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